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충청과 전남, 경기 등 내륙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으로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민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오늘부터 2박 3일간 도쿄를 방문합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오늘 가동하고 위기설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20대 남성이 스쿠터를 타며 무차별 총격을 벌여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브루클린과 퀸스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을 향해 무작위로 권총을 발사했고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